풍선 척추 성형술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환자에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골절이 된 그 척추체에 우리가 인체용 시멘트를 주입해서 척추체를 굳게 만들고 그로 인한 통증을 좋아지게 하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입니다. 국소마취만으로도 시행할 수가 있어서 고령의 환자나 기저질환이 많은 마취가 어려운 환자에게도 쉽게 할 수가 있고요. 시술 후 대부분이 바로 통증이 좋아지시기 때문에 빨리 회복하고 빠른 보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기존의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환자분들은 2주 이상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. 그런 보존적 치료에도 그 통증이 좋아지질 않거나 고령이나 아니면 다른 기저질환이 있어서 조기 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 풍선 척추 성형술이라는 것을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분은 여자 76세 환자분으로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 흉추 12번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상태입니다.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 아래쪽 뼈처럼 이렇게 네모난 모양보다는 윗부분이 좀 찌그러져 있는 모양이 보이고요. 이제 MRI로 골절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조절되는 효과가 떨어질 때는 이제 그런 풍선 척추 성형술 같은 시술을 하게 됩니다. 이 그림은 이제 시술을 시행하는 영상인데요. 우리가 이런 뼈에 삽입할 수 있는 바늘을 척추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엑스레이 영상을 보면서 그 위치에 삽입을 하게 되고 이 뼈 바늘이 이제 척추체 안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됩니다. 그쪽을 통해서 우리가 인체용 시멘트를 삽입을 하게 되고요. 이렇게 시멘트가 속에서 퍼지는 모양을 보면서 다른 주변으로 새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넣어주게 되고 이 시멘트가 굳으면서 뼈와 같이 이제 단단해지게 되고 그런 골절로 인한 통증을 줄여주게 되는 그런 시술 방법입니다.